창원대를 언박싱하라. 창대한 인생이 열린다. 간절히 기다렸던 시간에 값진 선물. 창원대를 가졌다면 뭐든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삶을 혁신하는 미래. 그 위대한 행보를 창원대학교가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김민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입학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창원대학교 공식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많은 학생들이 접속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인사 나누는 모습이 벌써 대학생활의 기운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받고 주는 것 같아서 흐뭇한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비대면으로 함께하지만 그 어떤 대면 행사보다 알차고 여러분에게 그 미래에 대한 밝은 기운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좋은 행사로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남짓 행사입니다. 우리 첫 번째 순서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모든 순서에 여러분의 참여가 아주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1부 총장님의 입학 허가 선언, 학생 대표의 신입생 선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여러분이 박수를 보내고 함께 응원하며 목소리 보태주시고요. 총장님의 훈사, 총동창회장님의 축사 이어지고 나면 2부는 정말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손가락을 바삐 놀리셔야 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창원대학교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의미로 창원대를 직접 알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선배와의 토크쇼가 특히 주목할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토크쇼 시간에 질문을 실시간으로 올려주시길 부탁드림과 동시에 질문을 글로 올려주시지 않고 번호로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선배님들이 신입생 시절에 궁금했던 질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보시고 번호를 올려주시되 질문 번호와 함께 뒤에는 여러분의 학과 성함을 꼭 같이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우리 창원대학교답게 창대하고 원대하고 통 큰 선물이 나갑니다. 100명을 뽑아서 선물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꼭 질문 번호 뒤에 학과 성함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활에 대한 궁금증까지 잘 해결하고 나면 오늘의 입학식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입학식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빛나는 대학생활이 시작되겠죠. 여러분의 대학생활을 응원하며 첫 번째 순서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52년 역사에 빛나는 통큰 입학식, 국립 창원대에만 있는 입학식, 그 시작을 알려주실 분은 바로 이호영 총장님이십니다. 무대 위에 올라 계신데요. 올해 21학번의 입학을 허가하는 총장님의 입학 허가 선언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입학 허가 선언.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합격한 학사과정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서인, 메카트로닉스대학 기계공학부 스마트 제조융합전공 김영재 등 2,121명, 석사과정 국어국문학과 박지영 등 372명, 박사과정 국어국문학과 최연희 등 81명, 총 2,574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1년 3월 2일 창원대학교 총장 이호영. 현장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힘찬 박수로 입학 허가 선언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이 허가되었습니다. 창대한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신입생 대표 선서를 함께 할 텐데요. 김영재 학생, 김서인 학생 두 학생이 대표로 선서해 주실 거고요. 긴 수험생활 마치고 대학생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선서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학번 여러분들의 멋진 시작과 다짐, 학생 대표 선서로 함께합니다. 지금 선서해 주세요. 선서! 2021학년도 입학생 김영재 등 2,574명은 재학 중 학칙을 준수하고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여 창원대학교의 전통을 더욱 빛낼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3월 2일 입학생 대표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서인, 메카트로닉스대학 기계공학부 스마트 제조융합전공 김영재. 네, 지금 선언문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자리하시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세요. 2021년 창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힘든 수험 생활을 잘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창원대학교의 구성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있기까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셨던 부모님과 가족들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우리 대학 공식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신입생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 고려하여 결정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입생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입학을 하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신입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택트 방식이지만 이번 입학식은 창원대학교와 신입생 여러분, 대학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 대학과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신입생 여러분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더욱더 멋진 환영의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창원대학교라는 지성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아름다운 창원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신입생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창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우리 대학은 105만 도시 창원시의 유일한 경남을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전국 대학들의 주목을 받는 눈부신 성과와 도약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책 사업을 대거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우리 대학은 300억 원에 이르는 국책 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총 1,1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책 사업은 우리 대학 교육과 연구의 우수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과 대학 생활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혜택들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최고의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은 물론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기업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학 학생들은 공부에 매진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입생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마음껏 꿈의 날개를 펼치고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신입생 여러분, 정병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우리 대학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입학한 올해는 새로운 뉴 노멀 시대에 발맞춰 강의실과 캠퍼스 교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은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아끼는 최고의 교수님들로부터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단지 강의실과 책상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의 가치,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전공 교과에 충실하면서도 대학의 다양한 비교과 과목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리더십을 키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넓혀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거울이 되어주는 동기, 선후배들과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다 같이 성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우리 대학과 8만 동문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대학은 이제 경남의 중심을 넘어 세계와 어깨를 견주는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곧 우리 대학의 미래입니다.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곧 여러분과 캠퍼스에서 마주 앉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어떠셨습니까? 한 대목 한 대목에 진심이 묻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안주하지 않고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창원대학교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눈에 선하게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훈사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온라인으로도 잘 가닿길 바라면서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창원대를 거쳐간 많은 선배님들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계십니다. 수많은 상대인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 후배들이 걸어갈 길 또한 아주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선배님들의 대신에 김주복 총동창회장님께서 축사를 전해 오셨는데요. 영상을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창원대학교 2021년 입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창원대학교 이호영 총장님, 이하 교수님과 교직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동문회장 김주복 인사드립니다. 오늘 자랑스러운 입학을 하게 되는 우리 대학교 입학생 여러분들께 환영과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나긴 여정을 입학생들과 동행하며 물심양면으로 소개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지금 입학생 여러분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로 마음이 설레고 기쁠 것입니다.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위해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학문 탐구에 매진하십시오. 대학은 기본적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전당입니다. 학문 탐구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질 때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 전공하지 않는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탐구에 매진한다면 지적으로 더 넓고 풍성한 지식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도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학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사회인이 되는 길입니다. 셋째, 여러분 주변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과연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에 부합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주변 사회는 크고 작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회의 문제점을 외면하지 말고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졸업 후 어떤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지를 준비해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학인의 모습입니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자랑스러운 입학을 하는 여러분들께 환영과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문을 탐구해 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곁에는 언제나 우리 총동문회가 함께한다는 사실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건성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수복 총동창 회장님, 우리 동창회 많은 분들, 선배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좋은 인사 말씀이었고요. 여러분의 앞으로 앞날의 축복의 마음과 더불어서 지금 학교 생활이 따뜻하고 즐겁게 응원하는 마음도 아낌없이 담아주셨네요. 모든 선배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부 행사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부는요, 정말 제대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 거듭 강조하지만 창대인의 입학식은 그야말로 창대합니다. 통 큰 입학식이죠. 선물도 통이 크고요. 소통도 통이 큽니다. 자, 2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재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학교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의 소개, 선배와의 토크쇼, 신나는 공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이에 특히 토크쇼를 할 때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는 질문을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도 올려주세요. 질문 양식 보니까 댓글에서 궁금해하신 분들 실시간 채팅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질문 번호 적어주시고 과로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과 누구누구 함께 적어주시면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당첨 확률을 저희가 높여드리는 거니까 바로바로. 그리고 여러분 올려주셔도 돼요.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요. 질문 번호 그리고 여러분의 학과 성함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에게 100만 원의 상품권을 고루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순서가 벌써 무대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 학생들이 전하는 공연인데요. 유아교육과는 음악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악기를 좀 접하게 돼요.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영롱한 여러분의 미래만큼이나 아름다운 음악선율을 자랑하는 실로폰 연주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I like the flower 그리고 학교 가는 길 두 곡을 유아교육과 윤정인, 강주경, 배세연, 송민정, 송유정 학생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연주 정말 감사합니다. 실시간 채팅에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좋다니 깜짝 놀라는 분들부터 얼마나 오래 연습했을까 궁금해하는 학생들, 그리고 배경에 대해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맞습니다. 배경도 보여드리고 싶고 우리 연주하는 학생들도 보여드리고 싶고 참 마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어요. 배경도 참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참 행운이 큽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동화책이었어요. 교육받고 성장하며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낸 어떤 작품들을 음악으로 또 화면을 통해 동화책으로 보고 있자니 아마 후배들 마음이 몽글몽글 따뜻함이 피어오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갈 성과에 큰 설렘이 느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링크플러스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그런 성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미래 더욱더 재미날 것입니다. 창대인이라서 자랑스러울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무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창원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가 바로 총학생회입니다. 전반적으로 학교 행사라든지 학우들의 편안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밀어줄 때도 있고요. 앞에서 힘차게 끌어당겨줄 때도 있는데요. 그런 활약상들 영상으로 담아봤으니까요. 창원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총학생회 소개 영상 지금 만나봅니다. 형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전 이 공약 다 지킬 거거든요. 다들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하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소문이게 된다며. 이쪽 업계에서 약간 신선한 케이스. 유니크하면서도 생활, 축제, 진로까지 다 커버해줘. 어머,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실까? 잠깐! 중고책 이삿짐 간식사업 공모전 태동재 벚꽃축제 총장 간담회. 함께 피어날 우리, 함께 일어날 우리.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대학교 제37대 1호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부호국문학과 16학번 성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원대학교 제37대 1호 총학생회 총부학생회장 기계공학부 27학번 김도환입니다. 저희 1호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표하여 전달함으로써 학우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총 44가지 공약을 바탕으로 시설, 안전, 소통, 교육, 복지 등 8개의 분야별로 공약을 세분화하여 실천 중에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경험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의 대학생활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에 창원대에 입학하신 모든 신입생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다들 많이 지치고 답답하실 텐데 21학년도 한 해 동안은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채널, 학교 홈페이지 등 부담가지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입학하신 신생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보다 학우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덧붙여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종식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 만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름 총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과 함께 이루어 보시겠어요? 창원대학교 이룸 총학생회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연우 홍보 영상을 상상하셨다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웃음으로 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실시간 채팅창에요.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출연하고 연기력 갈고 닦으면서도 어색함 속에 제대로 전달되는 그 창의성과 기발함 느껴졌나요? 기생충을 패러디한 영상으로 이룸을 소개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생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 소개도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보셨겠지만 정말 역할이 다양해요. 학교 내에서 궁금한 게 있다면 총학생회 문을
똑똑 두드려 보시길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학우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총학생의 역할부터 대학생활의 꽃은 여러 군데서 피어납니다. 제가 대학생활의 꽃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동아리 활동인데요.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어느 동아리가 나을까 물색하느라 눈이 반짝반짝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무대 위에서 조금 해결해드리고자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동아리연합회 회장님,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30대 그린나래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진주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7대 그린나래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 사실 이름만으로 조금 하실 일이 상상이 되긴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창원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총학생회가 있듯이 총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를 담당하는 학생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말 그대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좀 관리를 하는 총동아리연합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부연 설명 우리 부회장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총동아리연합회는 창원대학교 동아리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신입생을 포함한 창원대 학생분들에게 창원대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는 동아리를 소개, 홍보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원대 동아리가 몇 개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부분들로 좀 나눌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창원대 동아리는 40여 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크게 분과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봉사, 문화, 체육, 학술, 교양, 종교, 마지막으로 준동아리로 구분됩니다. 또한 위치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러한 동아리들은 봉림관과 대운동장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세한 동아리 정보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만나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선배님들께 물어본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40개나 있대요. 40개. 절대로 여기서 다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지만 그래도 몇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 회장님 개인적인 추천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개인적으로 이 동아리가 최고다. 어떤 동아리 추천할까요? 제 개인적으로 추천으로는 축구 동아리인 아띠. 축구 동아리. 네. 그리고 평화학술 동아리인 유니피스. 평화학술 동아리. 네. 오. 네, 마지막으로 풍물 동아리인 한마당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시네요. 풍물도 하시고 평화학술 대회도 하시고 마지막에 축구 동아리. 개인적 취향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새 동아리의 추천이었는데요. 사실 동아리를 이렇게 말로만 주고받다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려보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홍보 영상을 또 직접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와, 제가 잠시 봤는데요. 신입생들 분에서 정말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는 서예 동아리인 묵향, 밴드 동아리인 실, 댄스 동아리 피타, 그리고 힙합 동아리인 포다비치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묵향과 실 두 동아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떠셨나요? 맛보기만 봤는데도 지금 일단 저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동아리도 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매력적이었거든요. 특히 묵향과 쉴 동아리 두 동아리 굉장히 느낌 다른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동아리 묵향은 동아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예 동아리입니다. 서예는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우리들의 정성을 함양시켜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서예 동아리 묵향, 와, 이름만 들어도 묵향이 은은하게 퍼지네요. 네, 이어서 밴드 동아리인 실. 여성분들로 이루어진 실은 평소 악기나 보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 설명을 더 들으니까 더 매력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는 지금 영상 나가는 동안 두 분께 또 여쭤봤더니 두 분은 동아리 연합회 일을 하시면서도 또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소개되는 또 다른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힙합 동아리에는 우리 회장님 활동하고 계시고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봉사 동아리에는 부회장님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드린 네 개의 동아리뿐만 아니라 정말 매력적인 동아리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함께 찾아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볼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영상 준비해 볼게요. 네, 그 다음 보여드릴 홍보 영상도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적인 분위기를 지닌 댄스 동아리 피타 그리고 요즘 뜯고 있는 힙합 대표 주자인 포다비치의 영상인데요. 끼나 흥이 많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회장님은 지금 힙합 동아리 활약 중이시니까 끼나 흥이 많은 걸로. 자,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고민 코로나가 맘에 안 들어 사람 많은 거리 나와 철이 안 들어 그런 멀리해라 정이 안 들어 가만히 집에서 자가 격리해라 잘 들어 끝난 것 같았지 what? 근데 아직 퍼져가는 COVID-19 이젠 깨달았겠지 의물다지 않는 너희들은 culprit 저 새끼 봐봐 천마 또 따라한다 저럴 거면 왜 하는데 랩게임을 대체 생각 안 한 마스크 끼고 변명하지 물어보면 다시 변명 그리고 변명 그리고 변명 그리고 변명 나는 그리 안 살란다 너희들 뭐 하노 난 너희들 모아서 피우던 담배를 투하 2021년 몰라 어찌 될지 챙겨 가짜 대신에 제대로 된 백신 로그인 다시 주소 나의 IP 너인 봤지 이건 우리들의 노래 2021 다시 봄이 오려나 이 시국이 끝나기만을 빌어 동아리 홍보도 다운라인으로 어질어질하네 두 어깨를 쓸어내려 아추 감기도 걸리면 안돼 건강하게 동방에서 봐요 I'm back Everyday I'm work 치킨 집에서 난 사신 성인하고 수업 반복되는 삶은 All about the money 너의 친구들도 파악해니 최선 센 척 난 이 남친도 뺏어 I'm ready to die Let the party 40 behind side 준비해 나 빨리 내 이름 몰라 그냥 오늘을 준비해 난 내가 받는 기대만큼도 없을 기회 C.O.B.R.D 이런 시장 느낌 알잖아 치워 비워도 뉴페이스 환영하잖아 19살이 지나 열에 앞은 걱정 많아 그런 거 하지마 COVID-19 지나갈 거야 코로나를 보면 그녀가 생각나 잊고 싶은데 백신이 안 나와 사실 이미 감염된 것 같아 나 스스로 원룸에서 잠깐 격리
따뜻했던 그대 노래들의 메모리에 추억들과 친구들이 있어 동아리 pray and pray so never die 멈추지 않아 이 게임을 내가 원한 대로 먹듯이 나가 난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뱉어 For the best cool rapper는 백퍼 들려오는 여기 우리만의 템포 원하고 되고 싶다면 what trendsetter 거리 두기로 뚜덕이 못해 잠시 접어도 두기로 들어야지 OT 소개 이들 가치의 일세대기 합쳐 만들어낸 42 동아리 얘기 코로나 백이 만드는 백 부주의 때문에 결국 에펙트 그들 나쁜 행동 나중에 후회 후회 이적 나쁜 행동 접어 말해 뭐해 창작가는 거리가 먼 넌 예술은 모방 예술은 도박이야 대박 아닌 쪽박 이런 말을 하게 내가 부족한 건 정답 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아 알 수 없는 결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내 말에 귀 기울여야만 해 이걸 지금 듣고 있는 너 말야 너도 알고 있잖아 꽃을 시들기는 해도 피는 걸 주저하지 않는 걸 말야 이야 회장님 오우 랩 실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쁜 행동은 후회한다고 하지 말라고 새내기들한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우리 방금 만나본 두 동아리 소개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먼저 나온 피타는 여성으로 이루어진 댄스 동아리입니다 걸스 힙합, 케이팝 등 다양한 장르의 춤 연습을 통해 각종 교 내외 행사를 하며 경연 대회도 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이퍼로 구성된 포다비치의 정말 멋진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포다비치는 교내 유일 힙합 동아리로 랩, 보컬뿐만 아니라 비트메이커로 활동 가능하며 앞서 사이퍼에 나온 저처럼 힙합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소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네 개 동아리만을 만나보았는데 벌써 설레고 들썩이고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미 봄이 왔죠? 동아리에 여러분들이 꼭 맞는 아주 맞춤형 동아리가 40개 중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캠퍼스에서 제대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 소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창원대학교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하는 데는 학생들 여러분이 빛나는 일상에 가장 먼저 자리매김하고 있을 거고요. 좋은 가르침 주는 교수님들 비롯해서 우리가 자주 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구석구석 요소요소에서 이 창원대학교가 제대로 움직이게끔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새내기들을 환영하는 인사 말씀 보내오셔서 영상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 만나볼게요. 창원대학교는 희망이다. 경남 최고의 대학. 열정과 도전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곳. 해자롭다. 어제는 기회. 추억의 장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경남 최고의 대학에 오신 것들 축하드리며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입학하시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코로나고 힘든 시기도 하지만 공부도 잘하고 캠퍼스 생활도 열심히 해서 친구도 많이 만나시고 원하시는 학교의 목표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창원대학교의 합격을 축하하며 원했던 대학이니 만큼 마음껏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은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대학생활을 위해 진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재개발원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신입생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저희 인권센터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에서의 힘든 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센터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스승은 미래의 삶을 낳아주는 또 다른 부모라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 350분을 대표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입학하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교육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창원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원대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창원대 학분단에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학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원대에 입학한 21학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확인하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大家好 신청 덕과 각반 우리 창원대학원은
우리 학생들한테 사랑하고 배려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 축하합니다. 기억나세요? 수험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긴 싸움을 시작했던 그때. 해내지 못할까봐 자책하기도 하고 애쓰며 버티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놀라기도 했었죠. 갑갑한 마스크 생활, 불확실한 미래, 가슴 졸인 날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당신은 꿋꿋이 해냈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온 당신. 그 숱한 날을 이제는 웃으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축하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창원대학교에서 펼쳐질 눈부신 인생을, 창원대학교에서 크게 성사할 당신의 꿈을, 21학번 모든 청춘을 응원합니다. 입학을 축하합니다. 네, 상대인들의 새로운 시작, 지금 큰 씨앗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온 세상이 축하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 받아서 여러분들의 미래만큼 빛나는 일상이 지금부터 펼쳐지길 저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자, 2부의 하이라이트라고 미리 소개를 드렸는데요. 선배님과 그리고 신입생이 무대에서 직접 만나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질문을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선배와의 토크, 막연하기만 했던 대학생활, 좁은 눈만 문을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먼저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학생분들 다섯 분이 제 옆에 계시고요. 저쪽 끝에 아까 신입생 선서해 주신 우리 신입생 대표 두 분 계시는데 본인 소개 우리 선배님부터 해주세요. 16학번 신소중학부 조우재입니다. 18학번 문화테크노학과 이은지입니다. 20학번 간호학과 강수연입니다. 20학번 신소재공학부 김민지입니다. 20학번 유아교육과 최아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서해 주었던 우리 신입생 대표 두 분 소개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21학번 기계공학부 스마트제조융합 전공 김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1학번 경영학과 김서인입니다. 먼저 지금 신입생 대표 두 분 앞서 선서하실 때보다 한결 좀 편안해 보이는데 얼굴은 빨가시네요. 네. 어때요? 긴장되세요?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어때요? 무대라서 긴장되시는 거예요? 지금 신입생이라 긴장되시는 거예요? 두 개 다 조금씩의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설레기도 하죠? 네네. 어떠신지 우리 신입생 대표 여학생이시죠? 우리 서인 학생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살짝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새내기로서의 마음은 어떠세요? 좀 야심찬 각오가 있나요? 아니면 기분 좋은 설렘이 있나요? 제가 원하던 과에 합격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새내기인 만큼 걱정 반 설렘 반 가득하네요. 우리 학교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며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아주 바람직한 새내기 자세의 전형이다, 그죠?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직은 좀 어색하기도 한데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이 후배님들을 맞는 소감이 어떤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영상 너머에 있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후배님들을 포함해서 후배님들께 환영의 인사 말씀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창원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놀면서 즐거운 대학생활을 즐기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새내기였던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이번 라이브쇼를 통해서 창원대학교 입학식 재밌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아직도 제가 새내기인 것 같은데 벌써 후배가 들어온다고 하니 신기하고 긴장도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못 즐겼던 만큼 올해는 꼭 상황이 괜찮아져서 함께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내 꿈을 키워갈 학교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학생활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궁금한 점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새내기 같아라고 말씀하신 우리 강수연 학생의 말이 아주 공감이 가는 게 20학번은 입학식은커녕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죠? 네. 그냥 뭐 이렇게 1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신입생을 맞이한다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을 텐데 기분 좋고 흔쾌하게 이렇게 후배들 맞이하러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홍보대사 차오름 11기 학생들 재학생 대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입생 대표 두 분 자리한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 토크쇼 지금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전에 한 가지 더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죠? 왜 질문번호 남기고 내 학과와 이름을 남겨야 되는지 이유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이벤트로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총 100장을 쏩니다. 신입생 100명을 추첨해서 뽑을 거예요.
당첨되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안내가 갈 건데요. 추후에 입학과에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이런 이벤트는 꼭 챙겨가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아서 경쟁률이 조금 낮습니다. 조호재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꼭 잡으셔야 됩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신입생 대표로 나와 있는 김영재, 김서인 학생이 질문은 대신해 줄 건데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질문들 마구마구 올라와서 첫 번째 질문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라고 들었어요. 오늘 나온 영상 모두가 학생 여러분이 직접 만든 영상인 건 아시죠? 이번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캠퍼스 3대 로망 가운데 첫 번째 로망 지금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자, 지금부터 선수들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오케이! 자, 한 잔 받고 원샷! 콜라 받고 한 잔 더! 한 잔 받고! 원샷! 오케이! 싸늘하다. 한 잔만 더 마시면 정신을 잃을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공작 그만. 밑잔 빼기 있냐? 네 잔이랑 물잔이랑 바꾸면 모를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예림이 그 잔 봐봐. 물이야 술이야? 물이네.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선배님 MT 와서 빼는 거 아니야. 바보샷 바보샷 바보샷. 여러분 패러디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뭘 얘기하는 영상인지 모르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MT 문화에서 아주 오래된 좀 오해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의 편견이기도 한데 요즘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궁금한 것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이제 먼저 MT 하면은 어떤가요? 타짜 패러디를 한 영상 보면서 공감이 좀 가셨나요? 네. 저는 사실 MT 하면 떠오르는 게 딱히 술 문화 외에는 저도 없는 게 사실인데 댓글창에 질문들 신입생 대표님들 보니까 이번 질문이 엄청 많아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창원대 근처 맛집이나 또는 괜찮은 술집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창원대학교 앞 맛집은 달인의 찜닭, 그리고 알촌, 그리고 시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으로는 홍이포차, 와룡, 그리고 주유소 등이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기호인가요? 아니면 여론인가요? 궁금한데요. 저도 여기 맛집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입니다. 검증해보고 뭐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김영재 선배님께 항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질문도 엄청 많아요. 네, 인간관계가 걱정이 되는데요. 친구나 선배님들을 어떻게 사귈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술자리를 다 나가야 되나요?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선배들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학기 초반에 학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이제 친해져서 이제 그 후로는 원하는 술자리에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현명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좀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좋지만 모든 부분에 다 참여할 필요는 없다. 잘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언 감사드리고요. 이제 바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취업 포털 사이트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입생들이 가장 설레하고 기대하는 게 오리엔테이션 MT래요. 근데 우리 20학번 새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그 로망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럼 어떻게 올해라도 기대를 좀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MT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는 이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둥글게 앉아서 다 같이 게임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친구도 사귀고 그 이제 잘하면 CC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런 로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 로망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리조차 마련을 못했고 올해 만약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게 되면 그런 로망을 실현해 보실 예정이신가요? 그럴 것 같네요. 네, 일단 자리 쟁탈전이 굉장히 좀 격렬할 것 같으니까 선배님 옆에는 안 앉으시는 걸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떠세요? 생각해 보면 좀 다들 자리 쟁탈전을 느끼고 CC를 좀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사실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MT에서 술게임 앞서 얘기한 대로 둥글게 앉아서 어떻게 했나도 궁금한데 그런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누가 좀 제안 좀 해봐주세요. 난 이런 게임도 하고 싶었다. 저는 제가 가장 못하는 게임이 출석부 게임이기 때문에. 출석부 게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제 옆에 친구를 가리키면서 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이은지 이렇게요? 네네네. 아, 머리 엄청 좋아야 되겠는데요? 술 먹고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말한 게임 외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게임을 전수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학번 친구들, 1, 6학번이시고 그죠? MT에서 기억 남았던 게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약간 게임보다는 요리 대결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댓글을 이제 들어보니까 다들 MT 분위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MT 분위기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가면 팀 미션을 해서 사전에 톡방을 만들어서 팀을 짭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팀 이름 정하고 요리 대결에서 할 메뉴를 정하고 당일날 사람들 만나서 출발하는데요. 그때 또 여러분들 중요한 게 꾸안꾸 패션 아시죠? 저는 또 약간 추리닝인데 좀 은근히 꾸미게 이렇게 입고 갔었습니다. 이제 가서는 뭐 팀 미션 하고 밖에서 게임도 하고 고기 구워 먹고 이제 다 같이 술자리에서 게임도 하는 그 재밌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요리 대결이라 결국 요리 결과물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맛도 있었겠네요. 꾸안꾸 패션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화면으로 보이세요? 지금 선배님들 하고 계신 이 패션이 바로 꾸안꾸 패션입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진 딱 캡처해 놓으셨다가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머리 길이 따라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팀별 미션 수행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출석부 게임 이런 게임들 이제는 술을 강요하는 문화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서로를 알아가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제대로 확인했어요. 신입생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전에 살짝 나온 얘기인데 CC도 꿈꿔볼 수 있고 좀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꽈팅 궁금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5번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5번 질문 해주세요. 네, 혹시 꽈팅에서 성사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꽈팅에서 실제로 커플이 될 확률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다 친구나 아니면 어색한 사이, 어사로 남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꽈팅을 나갈 때는 친구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나가시면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번 질문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 7번 질문 해주시겠어요? 혹시 창원대 학식은 어떤가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학생들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관인 북림관, 사림관 두 군데랑 기숙사 식당도 열려 있으니까 아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7번 질문 갑자기 엄청 많이 나와서 바로 질문 한번 드려봤는데 학식 저도 굉장한 관심사거든요. 우리 선배님들 학식이 맛있어서 창원대가 좋다 동의하신다면 손. 이게 좋은 학교의 가장 중요한 조건들 중에 하나가 학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1번 질문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1번 질문. 네, 코로나19로 대학도 싸강, 일명 사이버 강의가 많던데요. 이 비대면 수업 어떻게 하나요? 교수님께서 실시간 강의나 녹화한 강의를 선택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각 수강 과목마다 한 주에 두 개 정도를 과제를 내주고 출석 인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거 우리 온라인 중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올라오던 질문 저도 봤는데 축제가 열릴까 안 열릴까 맞죠? 17번 질문에 있는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다시 해주세요. 17번 질문. 창원대 축제는 어떤가요? 저희 축제 굉장히 재밌는데요. 축제는 총 3일 동안 진행되는데 낮에는 여러 체험 부스하고 이제 저녁에는 푸드트럭이나 각종 요리 부스를 합니다. 이제 과의 특색에 맞게 부스를 준비해서 굉장히 재밌고 또 저녁에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초청 공연이 있으니까 축제 기대해 주세요.
가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국제무용학과는 해적선 컨셉으로 했었고 다른 학과는 귀신의 집, 해리포터, 레트로 컨셉 등 다양한 컨셉으로 진행되어서 볼거리도 진짜 많고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녁에는 댄스 동아리, 태권도 동아리 등 눈호강을 할 수도 있었고 가수들이 초청되어서 기호강까지 할 수 있어서 완벽한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축제가 어떤지 만큼 많이 질문 올려주신 창원대 축제가 열릴까요? 유무는 봐야 합니다. 네, 상황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열리기만 한다면 세상 최고의 축제일 것이다. 열리기만 하면 무조건 가야 한다라고 가슴속에 새겨두시면 축제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2021학년도 창원대학교 입학식 실시간으로 랜선 소통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통 크게 여러분께 100명에게 선물도 드리니까 지금처럼 질문 번호 여러분의 과 그리고 성함 이렇게 3종 세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갈 텐데요. 다음 로망 영상도 준비가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학업에 대한 건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고 전공도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조언을 드릴 게 별로 없어요. 학교생활 하시면서 많이 배워가시면 되는데 아, 이 MT라든지 CC로망, 학식 이런 거는 선배님들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정보잖아요. 다음 로망, CC로망 영상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정 운동을 계속하였다. 선배, 창원대학교 완전 좋아요. 엄청 넓고 평지에 건물도 완전 좋아요. 선배, 화났어요? 첫사랑이었다. 아니 드라마 끝나고 도깨비가 어디 갔나 했더니 창원대학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은지양, 김고은양과 싱크로율이 100%에 가까운데요.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도깨비 패러디 영상 아주 좋았습니다. 영상 딱 봐도 느낌이 오는 게 자 여기 재학생 중에 CC가 올 혹시 은지양 CC 캠퍼스 커플이세요? 네. 아, 그래서 영상에서 그 느낌이 막 살았군요. 역시 본인이 경험한 걸 이렇게 연기하는 게 자연스럽구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다른 분들 중에 또 CC 있으세요? 오, CC 두 명이나 했어요. 여러분, 창원대학교 CC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CC입니다. 자, 이제 은지 학생이 뭐 대표로 좀 뭐 같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CC에 대한 질문 보자. 19번 질문이 많았어요. 19번 질문 좀 주세요. 혹시 CC 했을 때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 있나요? 저희 학교는 웬만해선 전체적인 풍경이 좋아가지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영화처럼 데이트할 수 있지만 특히 기숙사 호수인 그 청운지가 벚꽃이 필 때 너무 예뻐서 벚꽃 축제나 이제 기숙사 축제 할 때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아우 CC면 어딜 가든 거기가 다 꽃나라고 꽃동산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래도 창원대 주변에 예쁜 데가 많다고 하니 좋네요. 21번 질문도 많아요.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창원대 주변에 놀러 갈 만한 곳은 있나요? 저희 학 카페도 괜찮고요. 이제 용주 호수를 기준으로 뒤쪽에는 가로수길, 앞쪽에는 용호동에도 예쁜 카페 많아요. 뭐 상남동도 있고.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진해에 진해로 가거나 마산에 합성동 가서 특별한 데이트 즐기기 추천할게요.
네, 함께 CC로 활약 중신 우리 최하란 학생도 고개를 강하게 끄덕거리시면서 동의하셨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어떤 조언 있으세요? CC로 써? 합성동 말고 창동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죠. 내가 가본 데가 더 낫더라 이런 추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CC로 써나 또는 아니면 친구들끼리나 어디든 창원대 주변에는 갈 곳도 많고 먹을 데도 많고 참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창대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만남 토크 시간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마무리하는 순서에는 항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영상 너머로까지 이렇게 전달 드려야 되거든요. 자, 오른손 주먹 한번 불끈 쥐어볼게요. 21학번 새내기 여러분들이 꿈꾸던 로망 모두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담아 주먹 불끈 쥐고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화이팅이라는 말로 그 에너지를 영상 너머로 전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도착했습니다. 받으셨나요? 네,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더욱더 즐거웠던 시간, 신입생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함께 나누는 토크 시간, 살아있는 이야기여서 참 좋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이야기여서 설레기도 합니다. 창대생 여러분, 창대한 미래 빛나는 하루하루에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토크쇼에 질문 올려주신 학생들 100명이 넘어요. 100명을 뽑아서 제가 문화상품권 보내드릴 텐데 직접 송달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 오셔서 받아가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선배님들하고는 인사 나누고요. 마지막 순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저는 교과지창 시간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한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가까운 선배님들, 한해 선배, 두해 선배, 많아야 4년 정도 선배라서 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길게 이 시간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더 많아지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질문 올라오는 양이 많아져서 더욱더 전달해주고 싶은 욕심이 많아졌는데 아쉽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때가 왔네요. 마지막 순서는 이 시간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서 조금 설명을 제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악과 학생들과 특수교육과 학생들 두 과의 학생들이 콜라보로 마련한 순서고요. 교과는 음악과 학생들이 재창을 할 거고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은 수어로 교과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수어 교육 시간이 특수교육과 수업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학과 행사로 장애인의 날 수어 공연도 해오고 있는데 이번 신입생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수어로 교과를 전달 드리고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지만 지금 여기 함께한 특수교육과 20학번 학생들은요 1년 동안 연습한 수어로 여러분께 전달 드릴 수 있는 노래가 있어서 오히려 기쁘다고 합니다. 이 선배님들의 마음 잘 받아서 이번에 입학한 학생들 잘 생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끼를 제대로 펼쳐 보이는 남은 4년 되시길 바랍니다. 음악과의 두 학생은 1, 6학번 4학년 대선배들이고요. 그리고 20학번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콜라보로 전달하는 창원대학교의 교과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교과지창까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2021학년도 창원대학교 입학식
창원대를 언박싱하라. 창대한 인생이 열린다. 이제 마칠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창대한 인생의 그 첫 걸음은 이제 한 걸음 내딛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일상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 텐데요. 인생을 퍼즐에 비유한 근사한 말이 있어 전해드리고 싶어요. 세상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라. 내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도록.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창대인이 없다면 완성되지 않는 세상 맞습니다. 여러분의 자신과 믿음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자신과 믿음의 씨앗을 내리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었길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저는 함께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희였고요. 4년간의 대학생활 아낌없는 응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